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우로 옵니다. 센서 스튜디오. 어, 뭐야? 왜 노래가. 아, 편집장님, 이거 뭐예요? 이뭔 개소리야? 자, 우선 음악이라는 정의부터 알아보자고요. 자, 음악이란 박자, 가락, 음성 따위를 각가지 형식으로 조화하고 결합하여 목소리나 악기를 통하여 사상 또는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노래란 거죠. 근데 음악은 단순히 음정을 나열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음악이 없었다면 지금 같은 현대 문명을 건설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우선 사소한 것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음악적으로 경험해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뭐 오케스트라도 있고 클래식도 있고 한데, 솔직히 말해서 아주 솔직히 말해가지고 직접 잘 들어보진 않잖아요? 아, 제 생각에는 OST인 것 같습니다. 영화, 드라마, 게임 속에 있는 OST. 이 OST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듣는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드라마나 영화 속에 OST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약간 이런 느낌일 거예요. 오케이, 가자! 롤 다시 한번. 아무리 진지한 영화라도 음악이 없으면 그 장면에 대해서 몰입하기 어렵죠. 지금 당장 영상만 봐도 지루하잖아요. 그만큼 음악의 힘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매체에 이런 음악이 없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그 매체를 보지 않을 텐데요. 이렇게 되면 금세 영화나 드라마 산업이 망하게 될 겁니다. 음악이 없고 재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떠나게 될 것이고 수익 자체가 안 나게 될 거니까요. 또 같은 영상 산업인 유튜브 시장도 망하게 되겠죠. 지금 당장 제 영상만 봐도 음악이 아씨 똑같 네, 아무튼 영상 산업이 몰락하게 될 겁니다. 근데 비단 영상 산업만 그렇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예술 산업 중에서 음악이 안 들어가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회화, 문학, 건축, 조각밖에 없습니다. 음악이 안 들어가는 것들. 다른 예술 산업들은 전부 다 음악이 들어가요. 연극도 음악이 들어가고요. 음악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무용도 음악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음악이 없어지게 된다면 치명적인 피해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예술 산업 자체가 망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BTS, 멜론, 빌보드는 망해 될 겁니다. 음악이 없으니까요. 또 현재 전세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연간 약 100억 달러, 11조 정도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다른 예술 시장까지 합쳐버리면 더 많은 수익이 창출되겠죠. 근데 이제 음악이 없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타격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없다 보니까 샤워하면서 음악도 못 듣고 인생 자체가 재미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음악은 감정을 불러일으킨 역할도 합니다. 긴장과 이안의 반응을 가져오는데요. 최근에는 음악을 듣기만 해도 엔도르핀이 분비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병원 치료에도 쓰이고 있죠.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통증을 줄여준다고 하니까요. 또 도파민의 수치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노래를 듣기만 해도요. 도파민 수치의 상승은 면역계를 증가시키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노래는 스트레스를 상당히 감소시켜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노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치료는 불가능할 뿐더러 평소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음악이 없었다면 분노가 만연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스트레스를 풀만한 게 없으니까요. 더해서 음악은 지식 전수의 주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여러분 초등학교 때 알파벳 외우신 적 있잖아요. 그때 음악을 썼죠? A, B, C, D, E, F 이렇게. 왜 이렇게 했을까요? 리듬과 패턴이 있으면 외워지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옛날부터 인류 생존에 대한 지식을 공유할 때는 이렇게 음악으로 만들어서 기억의 도구로 사용되었는데요. 생후 7개월 된 아기도 한번 들은 음악은 2주가량 기억하고 모차르트의 특정한 가락을 자기가 듣지 않은 가락과 구별할 줄 압니다. 이는 음악을 지각하고 기억하는 능력이 진화와 연관된 선천적인 능력임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만약에 음악이 없었다면 옛날 원시시대 때부터 후대의 지식을 전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문명 발전은 좀 많이 힘들었겠죠. 또 무엇보다도 어떤 걸 기억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음악은 사회의 통합에도 기여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는 음악을 통해서 구애하고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왜 이러냐면요. 일치된 음성으로 노래를 하면 집단의 일체감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또 함께 어울려서 노래를 하면 사람들 사이에 신뢰감을 형성케 하는 옥시토신이 분비되는 거죠. 즉 음악을 통해서 서로 간의 신뢰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런 노래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문명을 건설할 수 있었죠. 이런 유대감을 느끼고 집단생활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쭉 시간이 흘러서 종교라는 게 나옵니다. 종교가 나오니까 이 음악은 또다시 바뀝니다. 종교에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종교인과 더불어서 인간이 가졌던 낮은 의식 수준을 믿음의 체계로 발전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여기서 윤리와 도덕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죠. 음악의 힘을 톡톡히 본 겁니다. 그 쭉 음악은 인류와 같이 발전해오면서 결과적으로 희망과 신념의 감정을 체계화하고 사회화하도록 돕는 역할을 했죠. 근데 재밌는 것이 이 음악의 힘이 옛날만의 일은 아니란 겁니다. 지금도 사회 소수자들의 저항운동의 구심점이 노래로 시작하는 경우도 빈번하고요. 노동요라고 많이 듣잖아요. 음악을 통해서 노동의 효율과 협력을 높일 수도 있죠. 이 음악의 힘은 현재 진행형이란 겁니다. 근데 음악이 없어지면
사회가 불신의 사회로 바뀌고 협력을 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탈바꿈될 겁니다. 어쩌면 아직도 문명을 건설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